자, 실시간으로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시청하신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냐고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미리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신 우리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연이어서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모시지 못한 관계로요, 저희가 기자님들께 어제와 오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요청해 드렸습니다. 순차적으로 또 답변은 통역이 돼서 나가니까요, 여러분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불구하고 질문 보내주신 많은 국내외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아, 봉준호 감독이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은 자신의 3,000배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세계적인 영향력을 언제 느끼고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아, 일단 저는 일단 봉 감독님 팬이라서 예. 영화를 다 봤거든요. 다 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팬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스카봉.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에 이제 봉 감독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과찬인 것 같고 너무 사실 좀 약간 뭐랄까. 좀 부끄럽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아직까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들은 아직 갈 길이 더 멀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하지만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가 이제 한국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역동적인 나라고 멋진 아티스트들이 많은 나라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를 말씀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랄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멋진 아티스트들이 더욱더 많이 이제 배출되고 또 더더욱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기생충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팬입니다. 기생충. 예, 봉준호 감독님에 대한 메시지까지 슈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3,000배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본인들은 실감 못하겠지만 음악에 있어서는 정말 한국의 음악을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우리 또 봉준호 감독께서는 또 영화 쪽에 교두보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살펴볼까요? 네. 자, 최근 봉준호 감독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며 비영어 문화권의 장벽을 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영화계에는 봉준호가 있다면 가요계에는 방탄소년단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자, 방탄소년단의 음악, 넓게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네. 사실 이런 질문을 사실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과분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뉴욕에 가서도 보면 매 매체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항상 해주세요. 본인들은 본인들의 음악이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혹은 왜 이렇게까지 그 다이버시티, 그 다양성이 있는 전 세계의 팬들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었나, 이렇게 그분들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고 우리끼리 얘기도 해보고 매번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뭐 이렇게 정말 농담처럼 뭐 다들 뭐 귀엽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고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 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기자 간담회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요인들은 굉장히 복합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초반에 2017년에 빌보드 처음 갔을 때 인터뷰 당시에 K-POP 혹은 그 BTS의 음악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이 컬처 자체가 되게 복합적이고 뭐 음악, 안무, 뭐 뮤직비디오 여러 가지 뭐 소통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나오는 이제 선물 상자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근데 어쨌든 사실 강력한 건 제일 강력한 건 이 마음 속에 코어나 본질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미술도 그렇고 저는 제 짧은 어떤 지식으로 제 사견으로는 시대성을 가장 그 시대에 가장 잘 나타낸 아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음악에다 했고
그것들을 열심히 해냈고 안모로서 보여드리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되게 퍼스널한 얘기들이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가장 범세계적인 세계성을 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차례 옛날에 인터뷰에서 슈가 형이나 다른 멤버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민이 비단 한국에서만 느끼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저희 세대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퍼포먼스로도 풀어내고 음악으로도 풀어내고 여러 어떻게 보면 형태들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신선하고 매력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아미분들이 사실은 저희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면서 한국에 대한 공부나 아니면 한국어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 한국인을 모국어로 쓰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we are always honored when we receive that question. Actually, when we went to New York in our press interviews, they always asked us why our songs, why they love so much, or what is it that attracts so many diverse people? We receive this question a lot, and sometimes we joke. We just say our music is great and very charming, but I think this is a chance to be serious about the answer. To be honest, I think there are many complex factors at work here. When we went to the BBMAs for the first time in 2017, I remember saying that it is a complex and integrated culture. There's our music videos, there's the dance, there's our communication. I remember mentioning that it was a gift box. And I think it's sort of the same question. I think what is at the core is what makes it very powerful. And I think it's the same with music and art. It is about the zeitgeist. And whatever shows the zeitgeist best, the spirit of the times, is what is loved the most, I think. So, you know, our songs and our albums are individual stories. They're very personal, but I think we live in an age where this story can resonate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So these are not just the concerns or the feelings that we have ourselves and just in Korea, but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our generation and everyone around the world can really relate to and resonate with them. So, and we try to express this through our music and through our dance. I think this is what people find to be refreshing and charming. And the question also included a little bit about Korean culture. And we know that ARMY around the world are studying about Korea, studying Korean language because of us. And I think it's an honor and we're very thankful that this is happening around the world. RM씨 통역 마음에 드시죠? 너무 완벽하셔가지고 그렇습니까? 좀 까먹고 있어서 사실 통역을 해주실 예. 줄 알았으면 제가 좀 짧게 했을 텐데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통역까지 실시간 생중계로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내주신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발매한 앨범 석장이 모두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빌보드 200 1위를 하게 된다면 비영어권 앨범 최초 4개 앨범 연속 1위이자 비틀즈 이후에 2년 안에 4개 앨범 연속 1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될 텐데요. 이번 맵 오브 더 소울 7도 좋은 성적 예상하시나요? 더불어 기록 소년단이란 수식이 따라다니는데 신기록에 대한 압박은 없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네. 사실 성과나 성적도 중요하지만 저희 음악으로 많은 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고자 저희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항상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저희에게 많은 관심,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솔직히 압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이제 목표보다는 목적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기록으로 인한 성과보다는 되게 성취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또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것, 저희가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또 항상 저희 그래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I think results and records are important, but if people can draw happiness from our music, I think that will be the greatest results that we can achieve. And we work really hard on this album so we can give back some of the love that we receive from our fans. So I hope you love it. And also, you know, it would be a lie to say that there is no pressure at all, but I think at this point,
our purpose is more important than goals. Or rather than records, I think achievements, what we can achieve, I think is more important. You know, we've always done this work we were always happy to do it. We always had fun and we'll continue to do that. And I think if we continue to do what we do, it will naturally progress into good results. 네, 맞습니다. 아, 목표도 중요하지만 일단 목적, 그리고 또 이뤄가는 과정, 그 안에서 오는 성취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 확인해 보시죠. 그래미 어워즈 레드카펫이나 해외 프로모션 당시 인터뷰를 보면요. 이번 Map of the Soul 7이 대단한 앨범이라면서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새 앨범 준비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앨범이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담은 앨범이다 보니까 뭔가 오로지 우리 앨범이라는 생각에 더 그랬던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저희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저희 노래가 너무 좋고 맨날 노래 부르면서도 너무 행복할 정도로 저희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데 뭔가 자신감 이런 말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앨범도 사실 준비를 꽤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앨범 완성이 작년 10월, 11월쯤 녹음이 다 된 상태였는데 뭔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들이다 보니까 빨리 같이 공연하고 노래하고 싶다는 그런 설레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네요. 자신감? 네, 그래서 자신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노래들이라서. 네,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네요. This 네. album contains really our lives and ourselves. So I think I like this album. I have more love for this album. And I really love our songs. I really love our music. Every time I sing our music, I'm always happy. So I think that gives us confidence. And rather than confidence, more like we worked on this album for a long time. And actually, a lot of the songs were recorded last November or last October. And we really wanted to perform this music as soon as we can and show this music to you as soon as we can. So I was really excited. And I think that really gives us the confidence because we really love this album. We really love these songs. So I hope you can listen to them and love them as well. 자, 갑자기 예, 장난이 좀 지민 씨 모든 노래를 정말 본인이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온이 좋아요? 아니면 필터가 좋아요? 온이랑 어떤 거예요? 필터 너 개인적. 아, 그래요. 네. 온이 더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같이 할 때가 더 좋아요. 네. 무대 할 때도 같이 하려고 저도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거라서. 네. 네, 온 진짜 좋습니다. 아 웃자고 저도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I really like on because I always like being together with everybody else. So I want to perform with all the guys. So I love on. 통역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 확인해 보시죠. 아, 전작 Map of the Soul 페르소나 발매 전 RMC를 주인공으로 한 컴백 트레일러를 공개했을 당시 섀도우, 이고 등 문구가 칠판에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작 앨범의 컴백 트레일러로 슈가 씨가 주인공인 인터루드 섀도우, 제이홉 씨가 주인공인 아우트로 에고가 공개됐습니다. 이런 힌트, 예고편의 연결고리가 연작 시리즈의 서사를 긴밀하게 만들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앨범은 최소한 10개월 전부터 이미 구상이 돼 있었다는 건데 연작 시리즈는 처음부터 모든 서사를 완결시켜 놓고 작업을 해 나가는 건가요? 우선 뭐 사실 Map of the Soul 시리즈라는 어떤 개념을 짜면서 계열을 짜면서 당연히 이제 페르소나와 섀도우랑 이고라는 이제 큰 얼개는 이제 잡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뭐 사실 저번 휴가 같은 변수는 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였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뜻대로 가고 싶어도 저희 뜻대로 갈 수 없는 상황들도 생겨요. 그래서 우선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선 뭐 큰 얼개는 있었지만 그 세부 디테일들은 이제 계속 몇 달 간격으로 계속 저희끼리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편인데 이제 보통 큰
앨범의 개요나 그런 디테일들을 짤 때 앨범이 나오기 몇 달 전부터 이제 방셔 PD님을 비롯해서 저희 하우스 팀이랑 미팅을 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솔로곡이 있으면 솔로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싶은지, 이번 앨범은 이런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뭐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각자의 뭐 헤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퍼포먼스라든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미팅을 하면서 몇 달 간격으로 계속 큰 얼개 안에서 완성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 지금 어떤 것에 꽂혀 있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어떤 부담감과 어떤 행복이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앨범의 서사를 완성시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we had the concept about the Map of the Soul series. Of course, we had the big picture, the framework of the persona, the shadow, and ego. But there are also elements that are outside of our control. For example, our extended vacation, it wasn't really planned. So there are, not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plan, but we have the big picture, and then we work out the details over a course of several months. So, you know, when the album is being planned, we meet continuously and periodically with producer Pang, as well as our in-house staff. So we discuss things like the solo tracks, how do we want to do them, or the direction of this album, where do we want to go. We talk about the visuals, the hair, the makeup, performance. So we have these regular meetings, and we work out the details within this framework. And then we discuss things like, how are you feeling now? What are your emotions, the members? What are your pressures? What are you happy about? And we continue to communicate.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질문 확인해 보시죠. 안무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 연습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시차 적응에 안무 연습까지 힘들지는 않았나요? 안무 포인트도 소개해 주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사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새 앨범이 나오기까지 거의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거의 두 달이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면 이전 앨범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한 만큼 나온 결과물에 대한 후회는 없고요. 사실 이번 미국 연습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도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미국 댄스팀과 함께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에디튜드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시차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정국 씨가 또 시차라는 곡을 냈으니까 뭐 시차 적응 뭐 괜찮아요? 말씀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같이 포인트 안무도 말씀해 주세요. 네. 포인트 안무요? 이제 안무 저희 안무를 일단 이번에 나온 뭐 안무나 뭐 저희 이때까지 나온 안무 중에 저는 이번 안무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포인트 안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번에 또 마칭 밴드도 했기 때문에 또 그죠. 드럼 스틱으로 저희가 뭐 춤을 추는 것도 포인트 안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보여줬던 돌리고 네. 웃자고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안무 얘기 나오니까 진짜 이제 이번에 함께 해준 그 더랩이라는 친구들 안무 팀이 있거든요. 지금 진짜 너무 재밌었다고 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치 밴드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So we had 10 months to prepare for this album, but actually we spent about 2 months getting ready, but I think that was actually more time than what we usually have. So we worked very hard and we have no regrets. And actually you talked about going to the United States, practicing there. I think that was an opportunity for us to grow as well. We worked with a dance team in the United States, so I think we learned a lot of our attitude changed. And you also mentioned the time difference, and of course there's the song Time or 시차 by Jungkook. So maybe Jungkook, you can tell us about it a little bit and what sort of the choreography highlight, you know, what's great about it. I think the choreography is great. To talk about the highlights, we have the drumsticks, we have the truck driver thing with the steering wheel move. And also I want to mention the lab. They are a dance team. We work with them. It was really fun. And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ay really thank you to the dancers at the lab, as well as the marching band that we work with. 네, 제이홉 씨가 유머로 이제 돌리고라고 이제 뭐 간단하게 안무를 해주셨는데 너무 격렬하고 실은 힘들어 보여서요. 예, 그리고 돌리고는 통역에서 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멋진 안무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뷔 7주년을 맞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7년간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 멤버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으며 멤버들에게 지난 7년 동안 가장 빛나는 순간과 고통 혹은 힘들었던 순간, 뭐 창작의 고통일 수도 있고요. 이런 순간은 언제였나요? 7년을 되돌아보건데 일단 뭐 하고 싶... 저는 이제 저 그 데뷔 전에 저는 이제 연습생이 되기 전에 방탄소년단이란 팀을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되게 멋있어가지고 그때도 멋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한창 연습생 때는 멤버들이 그 방탄소년단이란 이름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저는 빛이 났던 것 같고 또 예,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멤버들. 네? 저는 이제 가장 빛나는 순간은 항상 이제 데뷔하고 느끼는 순간인데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아니고 이제 뭐 1년 전도 아니고 그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계단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현재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현재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고통스러웠던 순간. 저 같은 경우는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아무래도 이제 일곱 명이 함께 좀 많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같이 함께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많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다툼에 대한 뭐 해결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과정들이 사실 너무 좋기도 하지만 사실 너무 고통스럽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너무나도 잘 맞는 일곱이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의 순간들이 뭐 사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순간이 아닌가. 일곱 명이 함께 했을 때가 가장 좋고 의견이 함께 맞았을 때가 가장 좋고 그리고 같이 뭐 무대를 하든 뭐를 하든 행복한 순간이고 그런 것들이 또 없다면은 사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시차 적응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어제 오셨죠? 네. 예. 아 저는 항상 정을 잘 못해가지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통역 분들이 지금 예. So for me, it was even when I was a trainee, I was really happy. That was the best moment for me because I saw BTS on the internet, and even back way back then, before I joined BTS, I thought these guys look really great. You know, actually, some of the members were a little bit embarrassed about the name in Korean, but I loved it even back then. And now about, I think for Suga, the happiest moment is now. It's not, you know, 1 year ago or yesterday. I think maybe it's because we continue to progress step by step and because we are able to continue to grow. So I'm thankful that we can say now is our happiest moment. And J-Hope said, it's challenging to live together and work together. So, you know, we talked a lot and we talked about our differences to try to solve our differences. Being together, I think, is really the best thing, but also it's one of the challenging things. But we have grown to, you know,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really work with each other. So right now, the best moments are when we're together as seven. You know, we can now communicate, we talk, when we can perform together as seven. I think that's the best moment for me. And if we don't have that, I think that's what really is challenging. For Suga, the most difficult thing I think is jet lag. You know, we just got here a couple days ago. I always have a really hard time adjusting to that.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아미와 함께할 때 빛이 납니다. And of course, the best moment is when we are with ARMY, of course. 빼놓을 수 없죠. 뷔씨도 예,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7년 동안 가장 빛나고 혹은 힘들었거나. 네, 저는 그 7년 동안 저희가 정말 많은 나라에 가서 투어를 할 때 아미 분들이랑 저희가 정말 그 정말 넓은 공연장에 저희들이 정말 주인공일 것 같을 때가 제일 행복했고 황홀했고요. 그 아까 질문이 좀 힘들었을 때 그때는 지금 이견에서 하는 말인데 이제 저희가 투어 다닐 때는 아무래도 뭐 비행기, 호텔 그리고 공연장 이 세 개뿐만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축제 같은 공연을 하고 저희가 주인공이 딱 되고 나서 그리고 그 공연이 딱 끝나고 이제 차에 타는 순간
그 공허함이 되게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겨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렇죠. For me, in the past 7 years, we've gone to a lot of countries. We were on tour, and I think the happiest moments, the best moments, are when we are with our army, and we feel like we are the main actors here. We're standing here, and then that's when I felt the best, and when this when I felt the happiest. Now about the challenging part, and I think I can share this because I've overcome this difficulty. So now I'm able to talk about it. When we were on tour, we just go from the concert venue to, and then we airplane and hotel, and that's the what we do. So we are at the concert, it feels like a festival. I feel like I'm in the limelight, and then as soon as I get in the car to go back, I used to feel this kind of void, but you know, not anymore. I've overcome it, and now it's not difficult anymore. 네, 7년간의 우리 멤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여덟 번째 질문도 공개하겠습니다. 아, 이번 앨범에서 7은 매우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리더 RM은 NBC나 버라이어티 등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7은 멤버의 숫자고 지난 7년의 활동, 또 행운의 숫자 7을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7명의 멤버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해질 것 같은데 아쉽게도 마티 형 멤버 진이 올 연말엔 군에 입대함으로 7명의 구성원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 입대 문제에 대한 멤버들의 생각, 그리고 군 입대 이후에 방탄소년단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활동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입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정말 아시다시피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만약에 결정되더라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 think many people will be wondering about this particular question, and as you know, nothing has been decided yet, and this is sort of a sensitive topic, but I believe that military duty is a duty, and until I am called, I'll try to do the best I can, and then when I am called, I will answer, of course. 네, 진 씨의 대답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나의 그림자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했다. 이 말대로 삶의 그림자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난 이후에 방탄으로서의 삶에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아, 제가 인트로도 섀도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랄까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주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그림자를. 그러니까 언제나 제 발 밑에 있고 태초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삶이 이 마음가짐이 편해지냐 안 편해지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그림자가 나한테 있고 이 그림자 정면을 마주하고 뭐 이걸 싸워서 이겨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고 또 뭐랄까 가끔은 커질 때도 있고 뭐 줄어들 때도 있고 하지만 절대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굉장한 큰 용기고 그게 있어야지 이제 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섀도우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렇게 떼어낼 수 없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맞거든요.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네. So I wrote and sang intro shadow, so I think I should answer this question.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really see your shadow and see where it is. That your shadow is always going to be attached to you. It's always going to be at your feet, and it's always going to follow you. So it's a matter of if you accepting it or not accepting it, and that is what makes it comfortable and peaceful for you. So it's not about facing your shadows even or fighting your shadows, but just acknowledging the fact that you have your shadow, and that really brings us comfort and peace, I think. Sometimes the shadow grows, sometimes it grows shorter or it lengthens, but it's always going to be attached to you. So as I said, acknowledging its presence and accepting it itself takes a lot of courage. So I think
that is what allows us to keep going and keep going further. So that is what I had in mind when I wrote this song, you know, acknowledging your own shadows. 네, 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슈가 씨의 말에 정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방탄소년단의 지난 7년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고 리부트 콘셉트를 적용해 데뷔 초 앨범을 재해석한 앨범이기도 한 만큼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7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느끼고 깨달은 바는 무엇이었는지 또 7명이 함께 앞으로의 7년은 어떻게 채워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7년을 함께 하다 보니 이제는 방탄소년단만의 스타일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어떤 음악이든 장르든 뭔가 방탄소년단의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뭔가 성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는 멤버들 개인 각자가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더 어떤 메시지를 드릴지 저희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네.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7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뭔가 그냥 그 일곱 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는 거랑도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래. 뭐라고 뭔가 뭐 우리 일곱 명은 이렇다, 우리 7년은 이랬다라고 막 정의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막 많이 살아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저희 일곱 명을 빼고서는 저희 인생을 얘기할 때 뭔가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앞으로 7년도 저희도 너무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우리끼리 같이 있고 뭔가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일곱 명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저희와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Hope said, we've been together for 7 years and I think we have our BTS style now. Whatever the music is, where the genre is, I think we're now able to interpret it in our own unique way as BTS. And I think that's where we've grown and that's where we have changed. And I think the members now have come to realize the impact that BTS has. I think all of the members know. And I'm personally looking forward to what we'll be able to show in the next 7 years and going onwards. Jimin said, it took us for preparing this album, it was a chance for us to look back in the past 7 years. You know, what does the number 7 mean? What do the members mean? So instead of saying, you know, this is the meaning of 7, you know, this is the 7 years, this is the 7 members, and I think, you know, I'm still very young, we're all still very young, but I think even moving forward, it would be impossible to talk about our lives without these 7 members and without these 7 guys. I just think it's impossible to say anything. So I think that's why I'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7 years with these 7 members, and so that we can continue to make music, I can continue to work with these 7 people, and then try to do the best we can and show the best sides of ourselves to you. So I just want to keep doing this and make great memories with these guys and with everybody.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본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실 이번 앨범 작업할 때 처음 한 얘기긴 한데 블랙스완을 쓰면서 블랙스완도 다시 보고 블랙프루프 이터널이나 라르 댄 밤스 같은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운템포 곡들을 작업하면서 혼자 이제 작업실 나가지고 작업하면서 좀 많이 되게 울면서 썼어요. 되게 이제 그 예전 생각도 나고 여전히 싸우는 것 같아요. 예,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는 혹은 나는 이런 시련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익스프레스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고, 근데 그러나 또 이제 어쨌든 그래요. 참 그 7년을 이제 돌아보면서 처음부터 돌아가서 참 뭔 모를 때도 있었고, 보면 뭐 되게 실수한 적도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이건 잘했다 싶은 것들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돌아가서 이 저 말고 이 다른 여섯 명들의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떠올리면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사람들이랑 여기에서 이런 음악을 하고 이런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그거만한 행운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이 기자님들과 또 지금 이 기자 간담회를 봐주시는 이 수많은 아미들을 마주하는 행운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그거 덕분에 항상 두 발을 땅에다 붙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고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큰 행운이 나한테 온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노력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되게 이번 앨범을 작업을 했고요. 앞으로 7년은 그냥 우리끼리 다시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뭐 이제 사실 너무 익숙하지만 질리기도 하고 막 가끔 얼굴 보면 아유 오늘 또 보네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렇게 같이 얼굴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건강하고 정말 오래오래 하루하루 잘 느껴가면서 행복하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So we're going back to the beginning a little bit. When I worked on Black Swan or our other songs, Bulletproof Eternal and so on, you know, I wrote these songs and I worked on these songs and I cried a lot because I thought about the old days. And I think it's a constant battle to be able to show your weakness or acknowledge your weakness. And I still have a fear, everyone, and including myself, have the fear of expressing our fears and expressing my fears. You know, if I look back in the past 7 years, there were times when we were naive, there were mistakes that were made, but I think we really did a good job. You know, I look at these other six members and I think, you know, we were very fortunate. And we really did what we could. We really did a good job. And, you know, I you know, wonder how come we are so fortunate. And it is because we have, like now, our army around the world watching us, members of the press watching us, and it is thanks to you that we're able to have both of our feet firmly planted on the ground and say, you know, we're not that great. We're just, you know, we're just trying to do our best. And I think that's what we want to keep doing and continue to make music. And, you know, I've seen these guys for the past 7 years, you know, sometimes I'm a little bit tired of them, you know, I look at them as always you again, but you know, honestly, all I want to do is for the next 7 years and going onwards, be healthy, do what we can do and stay happy. 네,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까지 모두 가져봤습니다. 멤버들의 솔직한 답변, 예,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를 지켜보고 계시는 전 세계 미디어 관계자분들께 우리 멤버 한 분 한 분, 우리 B씨부터 순서대로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셔야죠. 네. 사실 그 기자님들 오시는 줄 알고 저희 의상 피팅할 때 정말 멋진 옷을 골랐거든요. 근데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끝나고 막 기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도 정말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다음에 기자 간담회가 있을 때는 꼭 다 오셔서 좋은 기사도 많이 써주시고 저희의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들으러 와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화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B 씨 의상이. Actually, yeah. Getting ready for this conference, we worked really hard on our outfits. So unfortunately, you're not able to be here and see us in person. But I still want to say thank you. And I hope that we'll be next time. We'll be able to invite you here so that we can say thank you properly. And then so you can write great stories about us. Again, thank you. 네, 순서대로 슈가 씨. 네. 뭐랄까. 저희가 느끼는 감정들이나 저희들의 이야기를 이번 앨범에 특히 더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늘 정말 이 생중계를 보신 여러분들한테 그게 다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달이 되었나요? 네,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생중계로 이게 지켜보고 계시는 이제 기자님들, 또 저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tried to distill our honest feelings and our sincere stories into this album as much as we could. So I hope that came across to you. And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watching this live stream. Thank you for tuning in. And again, thank you so much. 진 씨,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새 앨범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정말 저희에 대해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사랑합니다. 저희 항상 열심히 하니까 언제나 이쁘게 봐주시고 생중계를 통해 봐주신 분들 저희에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So always thank you so much and I hope that you can write great articles about us. I really love you guys. Everybody tuning into this live stream,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watch us. 네, 정국 씨. 네.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생중계로 지켜봐 주고 또 들어 주신 미디어 관계자분들, 그리고 기자님들,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았고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앨범을 준비하면서 뭐 느꼈던 생각들도 많지만 또 얘기하면서 또 오늘 또 새로운 감정들을 또 느낀 것 같고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d like to thank all our ARMY fans as well as all the media who watched this live stream and they thank you so much for all of your effort. And there were many things that we felt while working on this album, but now today being here in front of you and talking about our album also enabled me to sort of see how I feel and examine my emotions. So I think this was a very good and important time for us and for me especially. So thank you so much. 네. 정말 드디어 이렇게 저희 앨범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건강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내면을 마주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중요함이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 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또 위험하니까 항상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할 거니까요. 저희 노래 많이 예뻐해 주시고 저희 활동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I'm so happy that we can show our album to you finally. And you know, always health is always on my mind, on our mind, especially these days. You know, facing our message, facing your inner self and loving yourself. All of this is made possible ultimately, you know, when you are healthy and when you're able to. So I hope all of you can stay healthy and don't get sick. And especially these days, we're living in some risky times. So again, I hope all of you can stay healthy and please enjoy our album and continue to show us your love and support. Thank you.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시작이네요. 이제 Map of the Soul 7. 네, 정말 시작입니다. 제가 항상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있는데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걸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항상 이렇게 외쳤었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o we talked about our new album and finally, and thank you for your time. And now I guess we are really starting. The Map of the Soul 7 is out. We're starting our activities. And you know, I remember saying when in the United States, I talked a lot about, I will try to make it so that you won't regret loving us. And that's still what I want to do. I want to make sure that you'll never regret giving us your love. And we'll try to do the best we can. Thank you so much. And thank you for your time.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외연적인 상황들이 저희가 몇 년 전에 나온 팀이었으면은 이 기자 간담회 자체를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시대를 잘 타고 이렇게 나와서 이런 정말 미디어와 이런 전파의 힘 덕분에 이렇게 기자 간담회도 너무 운이 좋게 생중계로 남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사실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저희가 갖게 된 힘도 정말 지금 시청해 주시는 기자님들의 손끝에서 피어났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와 기자님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없었을 거고요. 그 점에서 항상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저는 파트너로서 이렇게 또 정말 많이 도와주신다고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했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저희 남은 활동도 새로운 세븐의 활동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I think if this sort of situation happened many years ago, or if we were working, you know, several years ago or a decade ago, we probably would not be able to have this press conference. But thanks to the times that we live in, thanks to the power of media, we are able to at least have this live broadcast so we can share this time with you. And, you know, we always talk about the strengths that we have as a team. And I think our strength really comes from your fingertips, from the reporters and the members of the media. And it is really you that made it possible for us to reach people around the world. So I have to say thank you very much. And I even want to say you are really valuable partners in our journey. So thank you for the great questions that you sent towards us. Thank you so much. Please stay healthy and please look forward to the Map of the Soul 7. Thank you. 네, 잘 들었습니다. 멤버 개개인의 마지막 인사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인사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진행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일춘 아나운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헤이나나나.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탄소년단 멤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컴백 기자 간담회에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 생중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했습니다. 기자 간담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